전동휠을 타고 달리다가 아이를 친 뒤에 사고 난 건 얘기 안 하고 집에 데려다 주기만 한 2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동휠도 오토바이처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고 내고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균형을 잃습니다. 2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치는 걸로 지목된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곧장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지만 사고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뺑소니 혐의로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이를 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동휠은 레저용 놀이기구로 착각하기 쉽지만 오토바이처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이런 운전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런 자전거 도로나 보도로는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차도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42건. 모두 8명이 숨지고 36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최고 속도를 제한하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을 적극 단속하는 등 현실에 맞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